영암의 고병원성 AI 의심 농장 두 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1일 영암의 유경오리 농장 두 곳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의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모두 6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가급 농장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